안녕하세요. 코바늘 하나로입니다. 오늘은 홋겹꽃 수세미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들어서요. 사슬 5개, 둘, 셋, 넷, 5개. 5개 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해주고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해서 실 한 번 바늘에 감아서요. 여기 닝 안에 우리 사슬 다섯 개에서 닝 만들어 놓은 곳에 넣어서 한 길긴뜨기 한 번. 이게 사슬하고 한 길긴뜨기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슬 두 개 해서 요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한 길긴뜨기 사슬 포함해서 여섯 개 할 거예요. 사슬 포함해서 여러분 사슬까지 포함해서 두 개가 됐죠. 셋, 네 개, 다섯, 여섯. 여섯 개 했으면 여기 닝 안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짧은뜨기.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해서 실 한번 감고 한 길긴뜨기 하나 해주고 다시 사슬 두 개 해주고 닝이 아니고요. 한 길긴뜨기 사이에 넣어서 한 길긴뜨기 여섯 개. 세 개.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해줬으면 다시 짧은뜨기. 짧은뜨기. 똑같이 이렇게 이제 꽃잎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요. 요 닝 안에 요 꽃잎을 여덟 개를 넣어줄 거예요. 똑같아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사슬 세 개 해서 실 한번 감고 한 길긴뜨기 해주고 사슬 두 개 해서 사슬과 한 길긴뜨기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한 길긴뜨기 여섯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해줬고, 짧은뜨기 하나. 하나, 둘, 세 개 해서, 한 길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여기 한 길긴뜨기 옆구리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한 길긴뜨기 사슬 포함해서 여섯 개, 네 개, 다섯, 여섯,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한 길긴뜨기 해줬고 사슬 두 개. 여기 안에 한 길긴뜨기 여섯 개, 세 개,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쓰면 다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한번 감아서 한 길긴뜨기 해줬고요. 사슬 두 개 해주고, 여기 한 길긴뜨기 여섯 개, 두 개. 세 개. 넷.
다섯, 여섯. 짧은 턱에 또 한 번 해주고, 사슬 세 개. 한길 긴 턱이 한 번. 사슬 두 개 해주고, 한길 긴 턱이 여섯 개. 네 개, 다섯, 여섯, 짧은 턱이 사슬 하나, 둘, 셋. 한길 긴 턱이 한 번 해주고, 사슬 두 개. 또 한길 긴 턱이 여섯 개. 세 개, 넷, 다섯, 여섯 개. 짧은 턱이 해주고. 네 개, 여덟 개가 다 됐으면, 여기 한길 긴 턱에서 코가 있는 쪽이 위쪽으로 올라오고, 사슬이 있는 쪽이 아래쪽으로 가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사슬 6개 하면서 여기 사슬 3개씩 하고, 한길 긴뜨기 하고, 한길 긴뜨기 위에 한길 긴뜨기를 6개 했잖아요. 그 뒤에 사슬 3개 한 데는 이렇게 남아있어요. 공간이. 여기로 빼뜨기를 해서 요 위에 제일 처음에 우리 사슬 2개 떠준 그 바로 밑에 코 거기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요 코를 그 꼭대기 위에까지 올려줬어요. 그래서 사슬을 3개 해주고,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여기 사슬 3개 했던 데는 이렇게 사슬이 남아있죠. 그러면은 그 3개 남아있고, 우리 2개의 사슬 해줬고, 그 바로 밑에 코에 넣어도 되고 그냥 걸어도 돼요. 그 사슬에 바로 걸어도 돼요. 이렇게 걸어서 짧은 턱이 또 사슬 하나, 둘, 세 개 해서 여기도 똑같이 여기 사슬 세 개 바로 위에 있는 코 바늘을 넣어서 짧은 턱이 하나, 둘, 셋. 여기도 사슬 있고 바로 위에 있는 코 하나, 둘, 셋. 여기도 똑같이 하나, 둘, 똑같이 꼭 굳이 코에 안 걸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돼요. 코에 안 걸어도 됩니다. 코가 잘 안 들어가요. 여기가 하나, 둘, 셋. 여기도 똑같이 짧은 턱이 사슬 3개.
하나, 둘, 셋. 여기 끝까지 왔으면 처음에 했던데, 처음에 했던 코 여기, 여기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그리고 이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실로 해도 되는데 저는 요거보다 약간 진한 걸로 바깥에는 한번 해볼게요. 고리를 만들어서 금방 빼뜨기 했던 곳 거기 바늘을 넣어서 코를 실을 연결해 줍니다. 실을 연결해주고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해주고 세 번, 실을 세 번 감아서 꽃잎 뒤에 있는 조금 전에 우리 사슬을 세 개 해줬잖아요. 여기 꽃잎 바로 뒤에 있는 요 사슬 세 개 있는 곳에 세 개 일긴뜨기를 여섯 개를 할 거예요. 사슬 포함해서 여섯 개. 지금부터 하나, 둘, 사슬까지 포함해 두 개가 됐죠. 다시 세 번 감아서 세 개 넷 다섯 다섯 개 했으면 사슬을 세 개 하나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해서 같은 곳에 금방 했던 같은 곳에 넣어서 짧은뜨기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서 똑같이 여기도 꽃잎 뒤에 있는 여기 사슬 사슬 세 번 감아서 네 번 나눠서 이렇게 빼줍니다. 세 번 감아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에 나눠서 이렇게 빼주고요. 다시 감아서 세 번 감아서 두 코씩 두 코씩 네 번에 나눠서 네 번에 나눠서 빼줬고요. 사슬 다섯 개. 같은 곳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서 세 번 감고 또 여기도 꽃잎 바로 뒤에 있는 사슬.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다시 세 번 감아서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사슬 포함해서 여섯 개니까 여기는 세 개 긴뜨기는 네 개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세 번 감아서 두 코씩 이렇게 나눠서 빼줍니다. 네 개가 되었으면 저기도 사슬을 다섯 개. 다섯 개 해서 같은 곳에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고 사슬 다섯 개. 세 번 감아서 또 여기도 요 꽃잎 뒤에. 세 번 감아서 네 번에 나눠서 이렇게 다 빼주면 됩니다.
사슬 다섯 개. 짧은 특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세 번 감아서 또 이 꽃잎 뒤에 있는 사슬에 세 길긴 뜨기 여섯 개. 세 번 감아서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또 세 번 감아서 두 코씩, 두 코씩, 두 코씩 나눠서 빼줍니다. 이렇게 네 개 했으면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서 같은 곳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서 옆 꽃잎에, 꽃잎 뒤에 있는 사슬 세 번 감아서 똑같이 네개 했으면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세 번 감아서 세 번 감고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또 세 번 감아서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네 개가 되었으면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마지막 꽃잎까지 세 번 감고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또 세 번 감아서 두 코씩 나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했으면 처음에 했던 여기 같은 곳에 넣어서 짧은 뜨기. 처음 했던 곳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한 번 더 해주세요. 여기. 바늘 넣어서 빼뜨기. 매듭코 하나에서 잘라주시면 돼요, 실은. 이렇게 해서 꽃잎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뒷부분에 이렇게 고리를 하나 해서요. 어디든 내가 편한 대로 바늘을 넣어서 코마다 하나씩 짧은 뜨기 해줄 거예요. 코마다 하나씩.
토마토 하나씩 해주고 두 번 감아서 제일 처음에 우리 여기 걸려있던 요곳 여기 사슬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코에 넣어서 하나, 둘,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되게.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코마다 하나씩 이렇게 해서 두 번 감아서 처음에 우리 주황색 옅은 색 해서 요 사슬 세 개 했던 곳에 그 위에 있는 코 그래서 이렇게 두 길 긴뜨기를 해줬고요. 다시 코마다 하나씩 짧은 뜨기 그리고 다시 두 번 감아서 똑같이 맨 밑부분에 옅은 색, 주황색 실 거기 바늘 넣어서 이렇게 두 길 긴뜨기 해주고요. 두 번 감아서 짧은 뜨기는 코마다 하나씩 하나, 둘 감아서 두 코씩 세 번에 나눠서 빼주고요. 두 번 감아서 세 번에 나눠서 다 빼주고 코마다 하나씩 짧은 두 번 감아서
여기 처음 시작했던 파란색 실로 처음 시작했던 코에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꽃잎이 나왔죠? 꽃이 다 됐는데 이제 고리만 하면 돼요. 고리도 내가 원하는 만큼 저는 한 12개, 3개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개만 해줄게요. 그래서 같은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고 매듭코 하나 해서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당겨주시고, 이거는 호빵은 뒤에 감춰지니까 괜찮은데, 이거는 이렇게 같은 색 실로 숨겨줘야 될것 같아요. 실을 깔끔하게. 이렇게 숨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쁜 꽃 수세미가 완성되었습니다. 예쁘게 한번 떠보세요.